제일 잘한 거는 바로 이 거지. 누가 봐도 거지 같아요. 견제를 해야 돼. 이렇게. 아 진짜로? 이렇게요. 컨트롤 Z를 눌렀습니다. 붓질 세 번 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죄송한데 저기 있어요. 빨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림이라는 거는 후반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거시죠? 나쁘지 않죠, 저는. 사이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있어, 여기에. 예체능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주얼도 안 맞고 비주얼적으로도 안 맞고. 비주얼은 어떠세요? 강사까지 했어서 6년 정도? 만화가의 꿈을 꼈었는데 외동아들이라서 만화책 엄청 봤거든요. 외동아들이어야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보이시죠? 다이어트를 발상 표현하시오. 말이 어렵네. 계속 뜯어보니까 발상이 뭔지 모르겠어. 내년에 다시 와야지. 이렇게 네, 수고하세요.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요. 한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 손목시계 그리는데 한 시간 일단 들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탈락하는 거야 그러면. 피자? 돼지 피자. 다이어트 샌드위치. 샐러드. 오, 나 생각났어 지금. 사이먼 고마워요. 좀만 힌트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저도 시험 보는 사람이라서. 여기 금 넘어오지 마시고 제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진짜요? 그럼 여기 무대 컨닝하지 맙시다 진짜. 그냥 시험 볼 때도 근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글이 나요 근데? 네, 옆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붓을 털 때 꼭 이렇게 털어, 이렇게. 이렇게 털어, 이렇게. 아 잠깐만. 아, 저 사람들이 꼭 있어. 이게 입시 미술이에요. 와, 근데 사이먼은 뭔가 그죠? 구도는 좋아. 약간 있어 보이게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종이가 나 지금 벗겨지고 있다가 디바가 물질을 해놔가지고 맞는 거야 이거? 저 이거 뭔지 아시겠죠? 방금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목에 걸려 있는 거? 제가 의도한 건요 나무 가지에 이렇게 앉아 걸터서 앉아 있는 거? 응 근데 안 바꿔주시죠? 물구나무를 산 거야. 말이 안 되지. 정신 감정 같은 건 안 해주시죠. 예체능이 약간 부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 이외의 어떤 것들을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아 존나 모르겠다. 욕한 거지? 존나 모르겠다고? 시계 광고 같은 거 찍을 때 저기 제일 이제 안정감을 주는 게 몇인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손재주면 뭐 있어요? 특화 그 뭐라 그러지? 특 빨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케빈이 잘 주제를 바꿔주셔서 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이제 사건 현장이고 여기 이렇게 되게 추모하는 현장으로 바꿨어. 지금 크라임씬 아니에요? 크라임씬? 아니요. 지금 케빈은 파란 독수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아, 파란색 이거, 닭인가요? 오 뭐야? 그쵸, 새가 갑자기, 됐어. 그쵸 갑자기 닭이 있어. 아니야. 파란색 닭이 지구를 점령하니 계란 조심하세요. 네. 그냥 천천히 하세요. 완성 못하면 어차피 떨어지니까. 안 돼. 그래도 나 3년 동안 준비한 거야. 엄청 빙의했다고 지금. 엄마 미안. 엄마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시간이 없어. 말 걸지 마세요 제발. 할 수 있어 케빈. 내가 이렇게 그림을 서둘러서 그럴 줄 몰랐어.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 5분 남았는데 나 알면 어떡해요. 포스트 못 하네. 보통 다 마지막까지 그리죠. 나 지금 급해. 아 망했어. 잠깐만. 야, 씨 알람까지 맞춰놨네. 아니 그만. 원래 조금만 더 해도 돼. 아, 그래? 피자로 팩을 하고 있어. 예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팩은. 근데 눈에 비친 모습은 돼지야. 아, 칭찬하는 부분. 동공을 표현을 했어요, 돼지로. 눈동자, 돼지. 응. 아. 모르겠어, 이게 뭐. 이 여자는 왜 명품을 들고 있죠? 중국집 철가방 같아요. 아니. 살에 대한 다이어트만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다이어트. 지하철은 제가 9호선을 출근하면서 거기에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걸 약간 꾸겨야 작품이 완성이에요. 너무 아까워서 꾸미지 못하겠네. 꾸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원 정자동에서 보건의사학원 원장으로 있는 윤종선이라고 합니다. 주제를 구상적으로 스토리 있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느낌을 봤을 때 아, 되게 친절하다? 구상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추상적인 소재인 좀 슬픔? 힘들다? 두 가지 그림이 딱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열을 가리긴 솔직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림이라는 거는 호감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느낌도 그쵸. 그 느낌이 오시죠? 네. A 그러면 플러스 주고요. A 제로 드릴게요.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약간 네. 너무 과한 슬픔. 그럼 저는 과한 파랑. 내가 나무가 돼가지고 지구를 구경한다 에서 끝나면 좀 재미가 없죠. 생각이나 의미를 조금 담았으면. 드로잉이나 이렇게 붓질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서 풀어가는 게. 그러네. 어떻게 보면 이게 면접 같은 그쵸? 거니까. B플러스 정도? 후반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용 자체는 문제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제 걸 다 한번 보고 A 마이너스 진짜요? 정도 7기 기준으로 치면 몇 점 정도 받나요? 점수에는 A, B, C 이렇게 점수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쵸. 아 채점 제외가 있어요. 느낌이 오시죠? 네?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그 시계에 대한 소재에 대한 표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네, 숫자 여기 시치만 이렇게 있는 네, 숫자 시계 이 화이트 좀 평가를 해주세요. 과한 연출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굉장히 손도 빠르시고 전투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사고로 입시 가셨죠? 네. 사고의 전환. 이게 이제 입시가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아이디어나 발상 쪽을 조금 더 가미를 해주시는 게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평가를 그림을 잘 그리셨다라는 정도로만 저는 굉장히 열정도 넘치고 의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수 정도를 하면은 꼭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반수까지 반수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했습니다. 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어려운 주제를 계속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감각이 다를 것 같아요. 저거는 감성이고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계가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물이 생각한 대로 안 나와요. 한 시간 내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쪼들리는데 입시생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지 마.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충분한 준비를 해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데 니는 예체능이라서 쉽겠다, 좋겠다 이런 말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고 좋은 모습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 어려운 점은 되게 많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뭐 잘 안 된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잘 살고 있고 예. 대학교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PT캐스트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영상 출연이야 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일도 몰라요 여러분. 예. 맞아. 자기 저기 행복을 따라서 살면은 예. 왜 그런 표정이죠?